네,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꼭바야 마감 시황, 2월 14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독하기 안 하신 분도 구독하기 하시고요. 유튜브에서 이상로나, 아니면 이상로의 빨간 주식, 또는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뜹니다. 거기 보시고, 매일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꼭 매일 보기 하셔가지고, 구독하기 꼭 하시고요. 2월 23일, 다음 주 토요일 강연에 있습니다. KTX 광명역 대회의실로 오시면 토요일 오후 1시고, 강연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장을 이끄는 메가 트렌드, 포착 노하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연은 무료입니다. 선착순으로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조금 장소가 조금 비좁을 때는 서서 들으신 분들 많으신데 좀 일찍 오시면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대회의실이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함께 나누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 MTN이나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상황판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중국이 현재 이제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니케이가 오늘 약보합권역에 마감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글로벌 증시 자체가 뭐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힘들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뽑아냈죠. 일단은 2월 14일 오늘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이닉스 이런 전기전자 쪽이 강세를 조금 보이면서 지수를 좀 올리는 그런 옵션 만기 효과가 있었지 않나라고 보고 그리고 오늘 환율이 이제 1125원 15전을 기록했는데, 환율이 여기서 더 올라가면 조금 곤란하죠. 1130원까지는 있었습니다. 요 가격대가 조금 넘어서면 조금 곤란해집니다. 요것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다시 한번 더. 코스피가 지금 이제 장 마지막에 좀더 들어주면서 1.1% 지금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0.32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외국인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지금 매도 포지션으로 지금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506억으로 끝났는데, 장중에는 계속적으로 사왔어요. 그래서 오늘 지속적으로 사오다가 맨 마지막에 지금 포지션이 딱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결국에는 선물 시장에서의 뭐랄까요, 좀 포지션 자체를 이용하고자 했던 외국인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내일 시장이 또 갑작스럽게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를 했는데 기관 뭐 투신하고 이런 부분 자체에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왔다고 보셔야 되겠죠.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조금 진행이 됐고요. 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반등이 좀 나타나면서 오늘 지수를 이끌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먼저 오늘 특징을 보기에 앞서가지고, 바이오주들 조금 점검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 바이오주들이 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빠졌는데, 제가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이오주들은 실적 발표를 해줘야 돼요. 사실. 실적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왜냐면 이 바이오라는 것이, 임상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기대감은 우리의 투자 심리를 만족시킬 수 있지만, 실적을 만족시키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실적 때문에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하면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 자리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또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 같은데, 뭐 여전히 저는 이 바이오주는 아직까지 실적에 대해서 좀더 판단해 봐야 된다. 그래서 오르더라도 일단 실적 발표하고 한 2월 말이나 한 2월 중순이 넘어야지만 가능하지 않겠나. 그 다음 주쯤 되면 이제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한번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다만 실적 발표하는 것은 꼭 확인하자. 그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서 이제 조금 빠지면 요런 자리까지 한번 내려오거든요. 또 다시 한번 더. 68,000원대 밑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65,000원대 다시 한번 더 밑으로 한번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자리까지 한번 내려와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러면 그 밑에 여기 6만 원까지 한번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기는 좀 그렇고 제가 볼때한 68,000원, 69,000원 요 정도까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자. 보유자들은 신규적으로 접근하시면 지금 자리에서 하면 안 돼요. 무조건 기다리셔야 돼.
반등까지 한번 봐야 됩니다. 요게 이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신라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HLB가 반등이 조금씩 나타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 반등 넣으면 조금 불안하죠. 지금은 실적 발표 전에 10만원까지 많이 올라가면, 그때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는 한번 팔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기억을 꼭 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오메드 오늘 뭐 조금 빠진 이런 거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지금 코스닥 상위권 종목군들 중에 바이오주 중에 가장 저는 괜찮은, 그래도 바이오메드는 넘어간다 봐요. 신고가 넘어간다 보고, 코롱티 슈진이 뭐 바닥 조금 더 다지는 거고, 여기서 주가 더 이상 빠질 수 있을까요?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면, 이런 건 이제 손절가를 요 자리를 대응해야 되죠. 다시 38,000원대 요 자리까지 한번 다시 한번 무너지면, 그때는 밑으로 많이 빠집니다. 요 자리에서 무너지면 그 다음에 36,000원이거든요 요렇게 한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자리는 꼭 유념해서 보자. 38,000원은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배수진 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다만 반등 넣으면 이번에는 요 자리 넘어간다고 합니다. 한 48,000원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자, 또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 같이 보시면, 이제 언제 오를까? 거기에 답변은 다음 주 실적 발표는 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IT, SK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오르다. 자, 오늘 옵션 만기 효과도 물론 있었고요. 그게 삼성전자 오늘 2%, SK이닉스 다시 한번 더 77,400까지 올라가면서 78,000원 다시 한번 근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SK이닉스의 뉴스를 조금 보셔야 돼요. SK이닉스가 120조 원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증설하겠다. 그런 착공은 2022년입니다. 사실 우리가 멀었죠. 아직 착공이라는 게 아직 남았는데, 그래도 이제 그에 따른 기대감은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뭐랄까요,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작년에 안 좋았는 거가 뭐 있었지만, 올해는 엄청나게 또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게 자 실적을 잠깐 그려드리면, 2015년부터 시작을 하면 2015년, 16년, 17년 계속 올라요. 사실 2018년에 조금 빠졌다가 이게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실적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의 주가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SK하이닉스 이 최태원 회장의 행보를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지금 SK그룹이 조금 바뀌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자리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 근데 내일 만약에 변수가 없다면 요 자리까지 올렸다는 것은 그 위에 이제 8만원까지 본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만약에 상승한다면 8만원까지도 우리 좀 더 볼 수 있는 자리고, 요게 대신 행보는 조금 할 수 있어요. 요 자리 그러니까 한 74,000원 위로 8만원 정도, 지금 작은 박스권이 조금 이렇게 닫혀져 있는 형국이다 라는 것도 조금 기억을 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나머지 반도체라든지 장비주라는 이런 것들이, 장비주라는 이름만 붙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소개해드렸던 종목군들도 다 그렇죠, 사실. OLED 장비주들, 뭐 오닉 IPS라든지 오늘 또 올랐죠. 그 AP 시스템. 그리고 지금 보면 AP 시스템, SFA. 여기 또 뻥 났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다시 이걸로 틀어드릴게요. 항상 옆에 다른 강기를 꼭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가지고. SFA,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반등이 크게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요게, 딴 데서는 추천을 안 하던데, 뭐 제가 항상 ICD에 대해, 요게 A3 라인이라는 강조를 많이 해드렸죠. A3 라인, ICD가 오늘도 큰 폭의 상승세를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런 종목군들이 지금 OLED 장비주, 그러면 SK이닉스와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거든요. 그건 이제 어제 얘기했던 PSK, 유진테크, 그죠? 그러니까 유니테스트, 유니셈,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죠.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연관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저는 이 반도체 장비주 중에 그래도 SK하이닉스에 대한 등이 업을 수 있는 종목은 유진테크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앞으로에 대한 모습 자체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좀 더 눈여겨보시고, IT 종목군들이 일단 오늘은 옵션 만기라 가지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오르면서 다 같이 올랐는데, 내일장에서는 한번 조정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막 이렇게 추격매수 하지 마시고 좀 더 보면서 매매하는 습관을 조금 기르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말부터 먼저 할게요. 종목보다는 산업을 봐야 할 시기.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도 시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우리가 산업적인 부분 자체를 모르고, 메가 트렌드라는 것을 모르고 시장을 보면, 그냥 개별주 많이 올랐네. 단발적인 상승이 이루어졌네. 종목을 그냥 종목으로만 봐요. 뭐가 올랐는지 그냥 종목으로만 집중해서 봅니다. 이러면 실력이 안 늘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산업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오른 섹터군, 오른 종목군들을 보다 보면, 오늘 OLED 장비주들이 올랐네. 오늘 폴더블 관련주가 올랐네. 오늘 최저임금 관련주가 올랐네. 5G 올랐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의 흐름 자체를 따라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내 종목만 오르면 되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시장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시장은 엄청나게 복잡한 시장이에요. 그럼 그 시장 안에서 우리가 먼저 산업적인 분위기를 먼저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딱딱딱딱딱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를 알고 맥점을 잡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오늘도 좋은 결과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우리는 산업을 먼저 이해를 하고 종목을 파고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방송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 가족분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리바이브를 해서 죄송합니다. 자, 근데 그 부분 자체를 뭐냐면, 우리가 엄청 물고기가 없는 곳에서, 물고기가 없는 곳에서 낚시를 해보세요. 낚시 정말 고수가 오더라도 물고기 한 마리 찾기 힘듭니다. 근데 산업을 맞춰가지고 물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잡고 난 다음에, 여기는 물고기 엄청 많아. 그냥 여기는 초보가 던져도 다 잡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단은 좋은 물줄기를 골라야 돼요. 그게 산업이라는 얘기예요. 산업적인 부분 자체를 먼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종목을 골라야지만 우리가 수익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차트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매매 타이밍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이 산업에 대한 사이클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앞서서 얘기를, 우리가 계속 특집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폴더블 관련주 봐야 된다. 그 안에서 OLED 장비 18필 다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봐야 된다 했어요? 최저임금 관련주 봐야 된다. 5G 봐야 된다. 5G 저번 주까지 빠진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응? 지금 다 오르니까 또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 그러고 뭐라 했어요 제가? 경협주 봐야 되는데 지금 너무 높다 했죠. 오늘 어떻게 됐어요? 자, 아난티 볼까요? 결국 조정 보여요. 포스코 엠테 또 조정 들어왔죠. 자,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자, 시장, 지금 한번 크게 놓고 보시면, 오늘, 뭐, 현대로템. 조정 들어왔죠? 현대 엘리베이터. 조정 들어왔어요. 대하 TI. 다 조정 들어왔어요. 결국에는 남들보다 오르는 것만 보고 들어가면 항상 물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런 산업적인 섹터군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빠졌을 때, 그 산업을 믿고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꿔서 수소차 죽을 것 같아요? 안 죽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다만 조정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전기차가 전고점까지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지만 전기차가 쉽게 죽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또 반등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산업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그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먼저 꼭 한 번씩,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은 꼭 다시 한 번씩 보세요. 그렇게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시장을 확실하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산업적인 부분 자체를 이해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종목을 선택하기가 쉬워져요. 컬렉트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컬렉트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베네핏도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를 하고 시장을 봐야지 지금의 이 시장의 분위기를 알고 어떤 종목이 오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냥 무작정 IT 종목은 올랐다.
그러면 막저 소외되어 있는 IT 종목 꺼내가지고, 야, 숨겨진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딱 보고, 이 섹터군 안에서 이 종목군이, 아,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데도 안 올랐다. 그럼 이걸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딱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최저임금 체파라고 적어놨는데, 자, 시장이 최저임금 관련주들 지금 관심 없잖아요. 조만간 뉴스 또 나옵니다. 조만간. 또 뉴스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어제 유진테크 하고 난 데 어제 저녁에 뭐 나왔어요? SK하이닉스에 투자 얘기 나왔죠. 120조. 제가 오늘 여기서 한 게 풉니다. 조만간 최저임금 관련주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슈화 될 수 있어요. 자, 최저임금이 쉽게 꺼지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4분기에 실적 한번 같이 보시면, 자, SM코어. 제가 이거 어떤 기업이라고 했어요? SK그룹의 공장 자동화, 창고 정리하는 자동화 정비하는 기업이에요. 여기 뉴스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오르고 있어요. 왜? 4분기에 납품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러니까 실적이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미리 봐야 된다. 그러면 뭐 키오스코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기업들 안 빠지거든요. 근데 뉴스는 안 나오지. 근데 주가도 안 빠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보다 보면 최저임금 관련주들이 아 지금 너무 아직 시장에 비해서 안 올랐다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제가 한번 다시 짚어드립니다. 이 최저임금 관련주 해가지고 키오스크, 무인주차장,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제가 다 적어놨어요. 이거 나중에 다시 여러분들 한번 다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이거 동영상 다 떠났습니다. 유튜브 업로드 다 해놨어요. 이거 꼭 한번씩 다시 한번 보세요. 최저임금 꼭 봐야 됩니다. 체크 꼭 합니다. 중요해요, 정말. 자, 그래서 이어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 잠식, 상장 폐지, 요거 하기 전에 화장품주 볼게요. 아, 요거는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라가지고. 자, 화장품주 실적 호재. 자, 뭐, 부산에 지금 다시 한번 공장을 짓는다 하는 소리로 지금 올랐는데, 오늘 코스맥스, 뭐, 한국콜마. 오늘 한국콜마 많이 올랐어요. 제가 한국 OEM 관련주 중에 한국콜마를 계속 강조를 하고 가장 많이 강조를 했던 기업이 한국콜마였죠. 아시죠? 자, 결국에는 안 움직이다가 오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증권사 레포트 나왔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증권사에도 믿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그 화장품들 중에서 이 한국콜마가 더 많이 올랐느냐? 결국 제조업자와 제조 판매업자의 차이거든요. 요건 방송에서 얘기했으면 그거 참고 꼭 하시고.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앞에서 CJ 헬스케어를 품었잖아요. 그냥 이 회사는 화장품주로만 보면 안 돼요. 기능성 화장품 시대로 변하고 있는 지금 화장품주들이 과도기적인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싼 거를 발랐다면 지금은 좀 더 기능적인 부분 자체가 강조되는 화장품들이 많이 팔립니다.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물어보세요. 아무거나 찍어 바르는지. 요즘 그래 안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좀 더 기능적인 부분 자체가 많이 가미된 거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를 바르더라도 예전에 마스크팩 100원짜리 바르던 거 이제는 야 돈 좀 줘 주고 1000원이다 2000원이라도 좀 더 좋은 거 바르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로드샵들 뭐 미샤라든지 에이블CNC 제닉이란 이런 작은 업체들 자체가 로드샵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씩 무너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통폐합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죠. 결국에는 OEM이나 ODM 기업들은 납품처가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납품처를 가지고 있다가 이 납품처가 지금 주는 겁니다. 10개가 됐다면 그중에 5개가 망했어요. 그냥 남은 5개가 남았어요. 근데 물량은 어떠냐? 물량은 똑같은 거야. 왜? 10개를 쓰던 사람들이 화장품을 쓰던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업체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공급하고 있는 업체,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나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이런 OEM, ODM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은 더욱더 좋은 거야. 예전에는 10가지를 납품을 해야 되니까 얘들 입장이 어떻습니까? 다 이 주문 방식이 다 다르죠. 근데 지금은 주문 방식이 더욱더 단일화되고 대신 매출은 더욱더 늘어나는 구조라네. 그 부분은 우리가 좀더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좀 더 합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콜마 같은 경우. 왜냐? 합병되고 난 다음에 주가 빠졌잖아요.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니. 응? 코스맥스는 뭡니까? 이런 것들은 중국과의 관계가 너무나 밀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지금 시장에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것도 괜찮죠. 독자적인 노선을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이에요. 이런 건 가격적인 메리트도 가지고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은 반등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는 것도 기억을 꼭 하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주들의 상승 자체가 그냥 화장품주 올랐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화장품들을 선택할 때는 OEM, ODM 관련해서 그런 기업들 좀 더 눈여겨보셔야지만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입이 마릅니다. 자, 자본잠식, 상장폐지주의 어제도 얘기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요거는 내용이 나중에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자, 이상로의 빨간 주식 들어오셔가지고요. 자, 여기, 상장 페이지로 검색하시면 여기에 요거, 요 영상이 있거든요. 네, 요거, 요거 감자하고 유상증자인데 요거하고 요 밑에 요거 두 개는 꼭 보세요. 자, 요거 꼭 보십시오. 자,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어제 저녁에 전화 왔어요. 어떤 분이 이제 데코N1을 보유하고 있대. 제가 원래 그 회원분 아니면 종목 상담 안 받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 지금 손해를 봐가지고 지금 한 30% 마이너스래. 근데 제가 그분한테도 어제 조금 냉정하게 얘기를 했던 것이 이런 종목을 사는 것은 본인의 인격입니다. 종목은 주인을 닮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 방송을 우리 제한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면 절대 이런 종목 안 하셨겠지. 네. 본인이 저한테 관심이 없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도 참마 전화니까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왜냐면 이분이 또 상처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손실 나 있으니까 주식을 못 믿겠다가 된 거죠. 근데 대신에 딴 데 가서 그 말은 하지 마세요. 주식에서 집 말아 먹겠더라.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건 본인이 잘못해서 말을 먹는 거지. 종목을 이런 종목을 선택하니까 말을 먹는 거예요.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종목 하니까 말을 먹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 관리 종목도 있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거 접근하지 말라 했죠. 그리고 내가 뭐라 했습니까? 펩시콜라, 코카콜라보다 싼 거 하지 말라 했죠. 바나나 우유 1,100원입니다. 요즘 1,300원. 편의점 가서 사면 바나나 우유, 빙그레 단지 우유 1,300원. 그거보다 저렴한 거예요. 물론 가격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이런 걸로 해서 내가 만약에 10만 주를 샀다. 이게 10% 오르는 거나 삼성전자가 10% 오르는 거나 똑같아요. 삼성전자 두 주를 사가지고도 10% 오르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많이 살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뭐 부자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주식 수로 보세요. 1억 주예요.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근데 왜 이런 걸로, 왜 그거를 본인이 힘들 걸 알면서 왜 이런 걸 사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이 방송을 다시 또 그분도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절대 좀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이니까 그냥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냥 또 사정도 그렇고 해서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런 걸로 문의하실 것 같으면, 딴 분들 전화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상담하는 시간 자체가 아깝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막 하지 마세요. 이거는 본인이 정신이 피폐해지는 종목들이에요. 사실 나중에 좋아하시면 하면 돼요. 나중에 이거 적혀가지고 3월달 4월달에 관리 이거 만약에 상장 폐지라도 넘어가면 어떡할까. 물론 거기에 지금 이분을 불안하게 했던 여기 밑에 보면 낚시성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보면 밑에 뭐 상장 폐지 위험하다 뭐 발표 예정이다 이런 거 이런 걸 올리는 애들도 문제인데 이런 걸로 영업하는 마케팅하는 이런 업체들도 문제는 맞아요. 이러면 안 되지 사실. 사람의 불안감을 조장시켜 가지고. 근데 이런 종목을 사는 본인도 좀 문제가 있어요. 혹시나
저의 방송을 좀 즐겨보시고, 자주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이제 관리 종목 지정되고 있는 기업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혹시나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과감하게 그런 거는 좀 결단을 좀 하십시오. 관리 종목 들고 있어가지고, 밤에 잠이 절대로 잘 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주식은 선물 옵션하고 다른 게요. 주식은, 빵이 되진 않거든요. 선물 옵션은 빵이 됩니다. 0이 된다. 내가 1억을 해가지고 0이 돼요. 그게 선물 옵션이에요. 근데 주식은 0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0이 될수 있는 것이 상장 폐지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잘하고 못하고 그걸 다 떠나가지고 그냥 0이야. 그 순간부터. 그런 종목 하지 마세요. 어제 한진중공업 보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종목 하면 안 된다. 관리 종목 지정된 거 하면 안 된다. 적자 잠식 하면 안 된다. 근데 버젓이 이걸 해가지고 관리 종목 지정돼 있고 250원짜리 우리 딸내미도 집회 돌라고 해요. 요즘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250원짜리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조금은 언성이 좀 얘기하다 높아졌는데 양해하면서 들어주세요. 그만큼 이런 종목을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돼가지고 주식하면 말아먹는다, 주식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건전하게 하시면 돼요. 건전한 주식 많습니다. 왜 지금은 주식을 하셔야 될 시기예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잖아. 지금 주식을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셔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그걸 좀더 기억을 하시면서 좀더 건전한 종목,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 하십시오. 산업의 조금 트렌드를 좀 보면서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음에는 조금 자제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자본잠식 그 상장 폐지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더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제 다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신 요거를 꼭 동영상 꼭 참고해서 꼭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꼭 보시면서 우리가 미연에 피하자. 조만간 진짜 계속 저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3월 말, 4월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는 종목 많습니다. 그냥 진짜 눈물도 안 나와요. 이제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그냥 전문가도 연락도 안 됩니다. 그거 꼭 주의해서 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이슈를 다 한번 살펴봤는데, 최저임금 이런 거는 앞으로 이슈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오늘 봐야 됩니다. 이런 거. 자, 내일장 관심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일단 내일장 관심주 포스코 ICT. 이것도 이제 최저임금이죠. 오늘 최저임금. 자, 일단 포스코 ICT는 이제 일전에도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이 포스코 ICT가 이제 빅데이터, 자동화 솔루션. 이 포스코라는 기업은 보면, 생각을 해보면 엄청 좀 무겁고, 조금 건장한 느낌이고, 철강이다 보니까 이런데 포스코 ICT는 그 안에서 이제 IT와 융합되는 빅 솔루션, 빅 데이터로 인한 스마트 솔루션, 공장 자동화 관련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주가가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번의 이제 이런 과정, 한 번씩 이런 히타치사와의 그런 부분으로 한번 크게 급락을 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한번 크게 급락을 했고, 여기서도 급락을 했던 게, 뭐, 공정위에서 8개월 동안, 공기관에 대해서, 입찰을 못한다라는 뉴스로 또 한번 빠졌는데, 저는 이 정도 되면 바닥 다졌다 봅니다. 여기서 업황 자체가 돌아서고 있는데, 빠지더라도 한계는 있다고 봐요. 내일 당장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적어도 이런 기업들로 손해는 안 본다.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자리는 우리가 충분히 한번 승산이 있는 자리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SNU. 자, SNU가 이제 SFA의 이제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회사로 생각하시면 되고, 요 SFA, 그 SNU에 대한 지분을 지금 SFA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이 업체가 지금 OLED 장비 관련한 방막 장비, 증착 장비를 납품한 업체인데, 저는 지금 요번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 자리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 자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월봉 이런 거 보면 많이 무너졌어요, 사실. 그래서 움직임 자체가 이루어지고. 지금은 다른 여타의 OLED 장비주들보다 OLED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반등도 더욱더 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몇번 강조를 해드렸는 종목이고, 여기요, 이제 신고가를 가는 수 있는 상황까지 올라왔어요.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 자, 이어서 또 다음 종목, 원익. 원익도 얼마 전에 이름도 모르시는 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몇몇 관역에다 떴네, 이 세력이에요. 여기 원익이 왜 올랐다가 왜 이렇게 또 빠지나요? 하면서 이제 종목 상담도 많이들 신청하셨던데요. 이런 자리에서는 바닥권력에 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도 강하게 지금 나타납니다. 어제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것들도 그래요. 사실 제가 이제 항상 횡보를 하는 거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종목이 옆으로 횡보를 붙여버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덴티움을 설명하면서도 이게 옆으로 1월 10일에 했던 종목인데 이게 여기서 여기가 바닥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붙여가지고 옆으로 가버리면 저도 뭐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세력들이 그냥 저를 횡보를 붙이는 거예요. 원익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냥 이런 횡보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나는 저가를 잡아주는 거,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는 거지. 언제 오를지를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린단 말이에요. 안정적인 매매하는 게 저는 우선인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인데 지금 여기서 이 넘어갔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선택지가 다양해지죠. 이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 더 들고 갈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항상 보면, 조금은 급등할, 이거 두번 올라서 여기서 이제 쫓아가는 매매를 해버리면 곤란해요.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감내를 하시고, 이것은 그만큼 횡보가 길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도 저는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여기 이제 연결 실적이 많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재무제표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무제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원익이라는 기업인데, 자, 이 기업이요. 자, 재무제표를 보시면, 연결 실적을 보면 여기에 이제 600억이 잡혀요. 그죠? 600억. 근데 요거를, 보이시죠? 그런데 요거를 단일 실적. 별도 실적으로 보고 보면 157억이 잡힙니다. 그 말은 뭐냐? 그냥 450억이 이렇게 연결 실적으로 잡히는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주사 형태를 띄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원익이라는 기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말씀드리고 밑에 유진로봇. 유진로봇은 이제 바닥을 찍고 넘어가는 과정인데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KCS. 이런 거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KCS는 키오스크, 우리가 무인 자판기라고 합니다. 맥도날드나 아니면 뭐 맘스터치나 롯데리아 이런 데 가면 요즘 무인 주문기가 있어요. 그거를 단말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의 발주가 최근에 많이들 늘어나고 있다라는 산업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요 주가가 안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보면 왜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을 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은 그만큼 탈이 많이 납니다. 제가 젊어 보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고 제가 그리고 애 셋을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바닥에서 지금 한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 10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것이 급할수록 취합니다. 항상 그거는 알겠더라고요. 항상 급하게 매매를 해가지고 급하게 쫓아간 종목군은 빠질 때도 시원하게 빠져버려요. 내 돈이 유지가 안 돼요. 그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 내 돈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을 지키다 보면 그게 차근차근차근 모여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이게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네 배가 되고 늘어나거든요. 제가
강연회 때 보여드렸던 게 저희 아버지께서 보여드리면 1600%가 지금 났어요. 3년. 그거 처음부터 많이 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꾸. 눈덩이를 굴리듯이 이 눈덩이가 처음에는 작아요. 근데 그 눈덩이를 굴리면서 계속적으로 확률로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 주식은 일복리기 때문에 금방 늘어납니다. 그것을 조금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본인이 조금 급하고 지금 시장이 오르는 것 같은데 오늘 옵션 만기 효과가 나타났는 걸 수도 있거든요. 글로벌 증시는 오늘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 좀더 감안하시면서 지금 시점이 제일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막, 아, IT 종목군도 오랜만에 막 오르다 보니까, 아, 내가 저거를 샀어야 되는데, 내가 바이오를 들고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 많으실 거고. 내가 저기에 꼭 시장에 꼭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 못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당장에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막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좀 많이 앞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자제를 하셔야 돼요. 좀더 시장을 보셔야 돼요. 좀더 냉정해지셔야 돼요. 내가 저기서 샀을 때 손절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한번더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자리예요. 아시겠죠?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좀더 마음을 조금 앉히세요. 마음을. 조금은 누그러뜨리다 보면 어느 순간 종목이 자연스럽게 돌아서 올라갑니다. 자, 원익도 그렇잖아요. 종목 상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올라왔잖아요. 저게 내가 높은 가격에 추천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높은 가격에 사놓고 에이스테크도 봤잖아요. 자, 결국에는 이게 여기서 그렇게 또막 올라갔다고 막 우는 소리 하고 내가 여기서 추천한 거 아니잖아요. 5200원, 5100원, 요 자리를 보러 했잖아요. 결국 이제 또 찍고 지금 신고가 갔어요. 이게 오늘도 하루 종일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이게 세력들이 있는 종목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조금은 누그러뜨리면서 조금 종목을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빠질 때, 그, 저를 믿지 말고 산업을 믿고 들어가줘야 됩니다. 차트를 믿지 마세요. 차트는 내일 되면 바뀌는 게 차트예요. 여자보다 더 어려운 게 차트입니다. 그 정도로 항상 차트보다는 산업적인 변화를 좀더 캐치하고 읽어내는 그런 습관을 조금 기르시고, 차트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차트는 그 다음 공부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뒤에 조금 뭐, 잔소리가 좀 길어졌는데,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서 내일 시장에서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연회 이번 주 다음 주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강연에 많이도 오시는데, 다음 주 토요일에도 많이도 오셔가지고, 함께 좋은 시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